자, 지금 방금 내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난 적 있으시죠? 또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비슷한 이름이 입에서 자꾸 맴도는데 도저히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답답한 적 있으시죠? 자, 오늘은 제가 뇌가 깨어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물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나온 영양소들은 아주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평소에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영양소 위주로 딱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우리 뇌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기억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영양소 중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위주로 딱 세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것은 제가 과거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 다 보시고 마지막 최종 화면에 링크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필수 영양소 그 첫 번째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제가 마그네슘 영양소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요. 이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영양소이죠.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 마그네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즉 에너지 공장이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신경의 긴장을 완화시켜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마그네슘이 뇌기능에도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 칭화대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두뇌 전문가팀이 뇌의 마그네슘 수치와 기억 기능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 연구는 동물 실험이기는 합니다만 분명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마그네슘은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어차피 잘 챙겨 먹어야 하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2010년 국제학술지 뉴런에 발표된 연구에서 뇌의 마그네슘 수치를 높이면 장기 및 단기 기억력, 작업 기억력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약간의 마그네슘 보충이 그렇게 뇌에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마그네슘은 신경 기능을 돕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연구자들은 실험용 동물을 대상으로 몇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마그네슘을 투여했을 때 뇌세포 사이의 경로, 즉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는 곳, 바로 시냅스입니다. 이 시냅스가 개선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습과 기억을 통제하는 해마의 시냅스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아냈죠. 정말 대단한 연구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마그네슘을 잘 챙기면 정말 좋은데요. 마그네슘이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또 마그네슘 영양제 선택할 때 어떤 걸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도 제가 꼭 최종화면 링크에 올려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그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자, 이제 뇌를 깨우고 뇌기능 향상에 정말 좋은 필수 영양소 두 번째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것은 바로 오메가3입니다. 너무 다 알고 계신 영양소라서 좀 허무하실까요? 사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오메가3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몇 시간을 말씀드려도 시간이 부족할 듯한데요. 오늘은 짧게 딱 두 가지 연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는 2014년 피츠버그 의과대학 연구팀이 실시한 연구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생선을 먹으면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26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식단 기록과 뇌 MRI를 사용하여 아주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에 대뇌피질의 부피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이 부피가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기억력 향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이 연구는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메가3에 대한 두 번째 연구는요. 미국 캘리포니아 의대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인데요. 평균 67세, 157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중 하나인 DHA 수치를 비교해 봤는데요. 그 결과 DHA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그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뇌 용량이 적었고요. 또 문제 해결력이나 치료 능력도 떨어졌습니다. 또 뇌 노화 속도가 2년도 빨랐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우리 뇌에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지방의 또 20%가 DHA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DHA는 뇌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을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성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오메가3는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현재 세 가지 기능성을 인정받았는데요. 바로 혈행 건강, 그 다음에 건조한 눈의 개선, 즉 안구건조 중에도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 기억력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좀 달라요. 그래서 기억력 개선 기능까지 보시려면 최소한 하루 오메가3 용량, 즉 EPA와 DHA 함 용량을 900mg 이상은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용량 좀 여유 있게 1000mg 이상 드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루에 최소한 1000mg 이상은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뇌를 키워주는 필수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영양소인데요. 여기서는 딱 뇌 건강 관련한 연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최근 2023년에 나온 연구가 있는데요. 치매 관련 국제학술지의 신인 연구입니다. 캐나다 캘커리 대학과 영국 엑서터 대학 뇌연구소 공동연구팀이 노인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비타민 D 보충제 복용과 치매 발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흥미로운데요.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은 보충제를 섭취하지 않는 그룹보다 치매 진단율이 40%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연구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비타민 D 영양제 섭취가 노인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인지적 저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섭취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비타민 D 영양제는 필수적으로 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뇌를 깨우는,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정말 중요한 필수 영양소 딱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이 세 가지 영양소 꼭 챙겨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우리 건강한 뇌를 위해서라도 더 잘 챙겨 드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종 화면에 나오는 링크 영상들도 함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세요.